내 음악이 음정이 맞지 않는다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조류 보사노바라고요. 보사노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음악이라고. 안토니오 칼레스 조빔의 디사피나두의 한 구절이네요. 처음 보사노바 음악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음치들의 음악이라고 조롱했답니다. 음정이 맞지 않는 음치라는 뜻의 디사피나두는 보사노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조빔이 보내는 너그러운 훈계랄까요? 보사노바를 듣자마자 음악의 새 시대를 직감한 사람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또 누구는 인생의 새 문을 열었고요. 한국의 나희경 이야기인데요. 그의 음악은 자체로 보사노바를 향한 여정입니다. 찾아가기, 여행의 시작, 나를 머물게 하는 보사 다방 등등 그가 내건 음악의 문패들은 모두 보사노바를 향하고 보사노바와 가까워지고 보사노바를 경유해서 보사노바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를 따라 함께 여행하며 그만의 자연스러운 보사노바 음악을 청해 들어보죠. 새음행 뮤직데이 보사노바 데이 나이경 데이 한국의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이경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É que os desafinados também têm um coração.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첫 출발부터 아주 그냥 감미롭고 멋지네요. 아티스트의 라이브와 이야기로 즐기는 그런 음악답사 시간 세요맹 보사노바데이 문을 열었습니다. 풍요로운 보사노바의 세계로 안내해 줄 오늘의 초대 손님 아티스트 나희경 씨 나오실 거고요. 나와 계시죠. 인사 나누기 전에 뭐 좀 뜸을 들일게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나희경 씨가 노래하시고 재즈 기타리스트인 박윤유 씨의 기타 연주로 라이브 들어봤는데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디사피나두 먼저 들었고요. 한 곡 더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든 경우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나희경과 박윤우의 연주로 여행의 시작 두 번째 곡 들어보시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런지 어디로 향할지 묻지 않아도 좋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런지 어디로 향할지 묻지 않아도 좋아 Thank you.
1월 29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어서 오십시오. 아티스트의 라이브와 해설로 즐기는 음악답사 세우명 보사노바 데이 문을 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나희경 씨 나와 계십니다. 함께 연주해 주시는 재즈 기타리스트 전천우 기타리스트죠. 박윤우 씨도 함께 연주로 하고 계신데요. 두 곡 듣고 왔죠. 먼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디사피나도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나희경 씨의 2013년 두 번째 앨범 Up Close to Me 수록곡이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서는 또 희경 씨가 노래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희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 포르투갈어로 노래하시는 목소리, 한국어로 노래하시는 목소리 세 가지가 다 다른데. 네. 엄청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만이죠? 네. 예, 박윤우 씨 기타리스트 박윤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인 씨와 함께 출연하셨었죠. 네, 맞아요. 네, 지난 7월에 무더위 속에서 또 태인 씨 노래하고 윤우 씨가 멋지게 또 기타 연주해 주셨는데. 네. 태인 씨 안녕하시죠? 네, 태인이 한번 보고 싶은데 저도 하도 그 친구 바빠가지고 못 본 지가 좀 됐습니다. 월요일날 여기 또 오시면 네. 태인 씨는 월요일마다 세우명 출연을 하기 때문에. 한번 따로 한번 만나서 친하게 예. 한번 또 윤우 씨도 언젠가 또 앨범 나오시면 네. 또 모셔야죠. 그때 또 너무 좋죠. 태인 씨가 그때 뭐 응원하는 김 뭐 이렇게 네. 출연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좋죠. 자, 뭐 이렇게 두 분 오늘 모셨는데요. 보사노바 데이라고 제가 좀 거창하잖아요. 보사노바 데이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어요. 나이경 데이 뭐 이렇게 더 거창해졌는데요. 아니 좀 더 퍼스널한 느낌이 들잖아요. 나이경 씨가 여기 계시니까. 네. 예. 보사노바 지난번에 재즈 데이 이런 걸로 또 기획을 해서 아티스트 모시고 이런 시간을 했었는데 보사노바 데이 하니까 뭐 솔직히 나이경 씨 외에는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만한 아티스트가 없어가지고 네.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면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영광입니다. 첫 곡이 그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네. 근데 이 곡에 딸려오는 그런 스토리가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프키라고 영어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이해하기로는 뭐 음이 좀 안 맞는? 네, 맞아요. 네. 데사피나도가 네. 아피나도가 음이 네. 맞다, 조율이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데사피나도 음이 안 맞는데?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습니다. 점잖게 말하면 그런 건데 네. 음치구나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도 네. 뉘앙스도 있고요. 또 네. 다른 한편으로는 하모니가 좀 안 맞는데? 하모니가? 음악적으로 네, 그러니까 꼭, 좀... 네. 네. 음악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곡이 듣기에는 되게 그냥 편안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음악적으로 연주하기 매우 어렵고 계속해서 키가 변화하고 뭐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싶은 것들을 막 했어요. 연주자로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윤우 씨를 모신 거거든요.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라. 만한, 예. 그래서 데사피나도가 음치 가수로만 이렇게 소개될 때가 있는데 단순히 보사노바가 약간 음치로 노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까지 이거가 정확하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다 반대로 했는데 이거 어때? 라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천재가 네. 자기 그 실력을 약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과시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과시적이진 네. 않지만 네. 어느 정도는 멘트가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메시지가요. 첫 소절부터 그래요. 그래요. 만일 네가 나를 음치라 그러잖아? 그럼 나 할 말이 있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서 일단 확 빠져드는 사람은 걸려드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무슨 얘기지 하면서. 맞아요. 그러고 듣게 되죠. 근데 이제 반세기가 훌쩍 훨씬 넘었죠. 보사노바가 태어난 지도. 그런가요? 네네네. 58년도 정도에 거의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70년 정도 돼가는 그런. 네. 예. 지금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초반에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사노바를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 그 세대 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왜 무시하고 대놓고 그랬을까요? 브라질은 사실 네. 예나 지금이나 조금 네. 파워풀한 삼바나 좀 네. 신나는 노래들이 되게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컬들도 되게 가창력 있게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근데 보사노바에서는 되게 작은 노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뭐 세보세세세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불러? 그리고 작곡도 이제 다 같이 떼창하기 좋은 삼바와 달리 혼자서 되게 멜로디 라인도 복잡하고 어려운 하모니로 쓰여진 보사노바가 딱 등장하니까 음악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평하는 비평가도 등장을 한 거죠. 세간에. 그렇군요. 네, 이 노래는 그 비평가들에게 너네가 음악을 알아? 마음을 움직이면 그만이지. 그게 보사노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은 보사노바라는 단어를 창시한 노래예요. 그렇군요. 네. 설명이 딱 풀어지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셨죠? 예. 그럼 약간 갈리겠네요. 사실 보사노바의 팬은 네. 삼바 그거 좀 너무...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서 네. 노래하고 좀 그 좀 버거워 뭐 이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브라질이 카니발 하거든요. 네. 이제 카니발 때 삼바가 특히나 연주도 많이 되기 때문에 보사노바 아티스트들은 보사노바 뮤지션들 현지에서는 네. 삼바 이제 카니발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간다던가. 진짜 지긋지긋하다 삼바 카니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확실히 또 이해가 네,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예.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왕왕 있다는 표현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법이 일단 속삭임에 가까운 창법이다. 네. 그런 걸로 좀 비난을 받은 그런 보사노바 장르인가. 이제는 좀 고상한 취향에 네. 좀 편안하고 네. 그런 거죠. 한국 팬들은 보사노바 그런 질문 받으세요? 보사노바가 뭐예요? 이게 정말 무지막지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시 너무 잘하시니까 네. 그냥 네. 뭐 한두 마디로 정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보사노바는 외유내강의 음악이야. 외유내강? 네. 겉으로 듣기에 되게 부드럽지 편해 보이지 하지만 속은 되게 단단하고 지적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도 음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악 이론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추상적인 설명을 더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추상적인 걸 바랐던 건데 사실 네. 딱 맞는 네. 지적인 음악이라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고 뭐 삼바가 뭐 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박윤호 씨의 입장에서 지금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네. 뭐 클래식을 원래 전공하시고 또 재즈를 전공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형태의 스타일의 음악을 하시는 아티스트와 협업하시고 네. 또 그렇잖아요. 네. 디사피나도 이 어떤 곡입니까? 저는 그 음치라고 네. 느껴지는 그 첫 소절이 이게 F 메이저 한 다음에 네. 노래가 라라리라리라리라디다 이게 샵11 노트가 이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이런 걸 사용하고 막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58년 전에는 네. 저 말씀하신 저 샵11 음이 뭐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그런 반응을 느끼게 네. 하는 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네.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많이 쓰죠. 확실히 근데 저런 화성을 쓰면 굉장히 고급스럽다. 맞아요.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본능적인 걸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 조빈 같은 선구자가 먼저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그런 네. 레시피에 네. 길들여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군요. 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이는 음악이다. 지사비한테는 네. 혹시 태어나서 여태까지 보사노바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라면 네. 이걸 딱 들으면서 저 샤빌레윤 노트를 딱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네. 나아가는 관문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보사노바 매력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들한테는 정말 매력 있을 거고요. 그냥 음악 뭐 잘 모르시는 분한테도 나 오늘 좀 편하고 싶은데 편안하게 좀 쉬고 싶어라고 할 때 플레이해놓기 정말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사피나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그 조빈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약간 지적인 음악으로 네.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걸까요? 제가 그 당시 조빔의 마음속으로 빙의할 수는 없으나. 아니, 빙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예, 없으나 예. 브라질 사람들은요. 그냥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이고 음악 장르를 섞어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로 거리낌이 없어요. 아, 그냥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거군요. 매우 오픈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조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도 공부하고 또 삼바도 알고 있지만 이제 클래식적인 거, 재즈적인 거 그리고 삼바적인 거 모두 합해서 그냥 자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야말로 네. 조빔이야말로 정말 세계를 아우르는 네. 그런 뮤지션이었네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11년이었던가요? 최초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신 데뷔년도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10년인가요? 11년도인가요? 나이경으로는 2011년이고 그 전에 보사다방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었는데 그 2010년에 음반을 했었어요. 10년에. 그리고 그걸 들고 브라질에 제가 그 음반을 30장 들고 브라질에 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브라질에서 2010년 말부터 거기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시작하고 앨범도 만들고 해서 나이경으로는 2011년도에 첫 음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왕래도 잦으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신 그런 네. 예, 프로젝트도 있다고 지금 맞아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급 정보를 이제 나눠주고 계신데 이거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음악을 한 곡 듣고 오죠. 그때는 몰랐던 보사노바에 대한 거, 지금 아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던 네. 보사노바요? 예, 그때는 보사노바에 대해서 이거는 몰랐는데 지금은 보사노바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아는 것 같아. 그때는 가장 처음에 브라질에 갔을 때랑 그때랑만 비교해보면요. 그 전에 보사노바는 이렇게 불러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보사노바는 저렇게 따라가야 돼. 그게 어떻게? 뭐 되게 트레디셔널하고 네. 되게 이제 조항 질베르토의 기타 연주 뭐 그리고 나라 레옹이 잘 아티스트 성함 네. 모르시겠지만 그런 담백한 목소리 바이브레이션 쓰지 말아야 돼. 더 작게 불러야 노래 돼. 노래 못하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불러야 돼. 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어떤 그런 스타일이 가지는 뭐 함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 보사노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가진 걸 그냥 내보이는 거였구나.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추상적인데요. 아무튼 아니 네. 농담이었고요. 네. 자 추천곡을 여쭸는데 일단 추천곡 몇 곡 포함해서 오늘 라이브 더 있나요? 라이브 더 있죠? 예. 추천곡 일단 한 곡 들어보죠. 어떤 추천곡이죠? 첫 번째로 골라오신 곡? 조항질베르토네요? 네, 살짝 예. 언급했던 예. 보사노바 스타일을 보컬과 기타 스타일을 정립했다고 알려진 조항질베르토의 에스타테 여름이라는 곡이고요. 원래 이탈리아 가곡인데 네. 이분의 이제 1994년 라이브 버전을 제가 듣고 아, 이거 브라질에 정말 가야겠다. 이걸 들으면서 제가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곡이거든요. 이걸 듣고 진짜 네. 갈 마음을 확실히 굳히신 거다. 네, 첫 앨범 녹음하는데 녹음하는 이제 믹싱 스튜디오에서 이걸 듣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가야겠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94년도 버전으로 조항질베르토의 노래와 연주로 에스타테 여름 들어보죠. 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아티스트의 라이브와 해설로 즐기는 음악답사 세우맹 보사노바 데이 한국의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이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경 씨 선곡으로 나이경 씨를 브라질 보사노바로 이끈 음악이라고 설명해 주신 조항질베르토의 에스타테 1994년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게시판에 아까부터 굉장히 환영의 글 많았는데요. 몇 가지만 읽고 가겠습니다. 와, 뜻을 알고 나니까 또 새롭습니다. 라고 손필준 청취자 글 올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추워진 날 듣는 에스타테 참으로 감미롭고 따스합니다. 최영경님의 감상 감사합니다. 나이경님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윤우님과 승렬님 살짝 미소 지으시는 모습도 보사노바 선율 같다라고 조미숙님
한파주의보 속에서 따스한 따뜻한 숨결 고맙습니다라고 글 주셨고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세요. 박민정님께서. 그렇죠. 저는 아까 뵙자마자 세 가지 매력에 대해서 포르투갈어, 영어, 한국어 다 발음하실 때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박윤유님 또 뵙네요. 어쩌면 보사노바 기타도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시나요? 못하시는 게 없겠죠 라고. 맞습니다. 공예공사님 뭐 전통가요 같은 것도 가능하신가요? 좀 못하는 못합니다. 안 하시는 겁니까? 자, 계속해서 나희경님, 박윤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10년 전에는 보사노바 창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발전이 돼서 나희경만의 창법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도 궁금하고, 네. 뭐 계속 발전되는 거겠지만, 네. 지금 현재 느낌이랄까 자신의 보컬 뭐 테크닉이랄까 이런 보컬에 대한 사실 저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곡 쓰는 스타일도 10여 년간 이제 계속해서 변화도 하고 네네. 뭐 있는데요. 보컬적으로는 전보다 리듬을 좀 더 재밌게 써봐야겠다. 의도적으로 조금 바꿔봐야겠다. 전에는 그냥 진짜 정말로 내추럴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의도적으로 내추럴한 느낌을 자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좀 어렵지 않나요? 보컬 테크닉을 말씀드리면. 아니 뭐 말씀해 주셔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내추럴하다는 게 중요하다. 약간 말하듯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저 박자랑 함께 나나나나라고 안 하고 나나나나 음은 좀 나갔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박자와 박자 사이에서 노래하는 거죠. 말하듯이. 그러니까 그 교과서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시작할 때는요. 네. 누구든지. 근데 그 이후로 그게 이제 통과 의례라면 그 이후로 자유로워지면은 내추럴해지는 거겠죠. 네. 사실 정말 마음 편하게 읊조리든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노래가 되는 게 또 보사노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박윤우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 영화 보셨나요? 그 위플래시라고. 아 드러머랑 예, 재즈 예. 영화요. 혹시 네. 보셨나요? 예, 예전에 봤는데 예. 스토리가 완벽하게 기억나지는 않고요. 이 장면은 꼭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무심시한 그 선생님 교수님께서 네네. 드러머 주인공을 이렇게 딱 윽박지르면서 네네. 너 박자 앞으로 나가고 있어 뒤로 느리게 밀려나고 있어 예. 러쉬하고 있어 아니면 뭐 드래그하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네네. 뺨을 막 때리면서 예 기억납니다. 예. 저는 이제 합주를 하면서 이제 제일 불안했던 게 앞으로 나 먼저 내가 노래가 튀어나가는 상황인 거가 제일 겁났거든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보컬리스트가. 네. 윤우님께서 생각하기에는 희경님은 앞으로 끌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죠? 네, 앞으로 끌고 가지 않고요. 레이백이 더 많으신 네. 편인가요? 뒤로 네. 당기는데요. 그게 이상적인 경우가 아주 많죠. 그 뭐 네. 여러 가지 음악 스타일에서도 네, 레이백이 장점이 많은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뭐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아니요, 저 그 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약간 그루브가 있는 음악은 그 베이스나 드럼 같은 악기들이 조금 탄탄하게 앞으로 끌어주고 멜로디 연주자들이 약간 여유 있게 뒤에서 이렇게 놀듯이 자유로운 리듬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약간 네. 그 펑키한 막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보컬리스트가 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장점일 수 있는데. 네네네. 좀 블루스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블루스는 굉장히 레이백을 네. 많이 하죠. 막 앞으로 튀어나가려 그러면 네. 그럼 밴드가 다 같이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첫 시작이랑 마지막 시간이 메트로놈으로 한 10 정도 빨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들만 혼자 재밌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 궁금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분 훌륭한 뮤지션들께 조언을 좀 구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추천곡을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보사노바 1세대 아티스트인 호베르토 메네스칼 할아버님과 함께 한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제 곡이고요. 이제 호메네스칼 할아버지께서 기타 연주를 같이 해주셨어요. 굉장한 대가시죠. 1세대. 그렇죠. 네, 뭐 소위 말하는 레전드.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개했던 뭐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주앙제 베르토 같은 아티스트와 함께 이제 1세대를 일구었던 주역인데요. 이제 8순이 넘으셨거든요. 훌쩍 넘으셔서 뵐 때마다 이제 우리 호호 할아버지 얼른 같이 호호. 하나라도 더 작업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요즘에 같이 앨범 하나를 통으로 기타 그래요? 보이스로 테라피를 위한 그런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테라피를 위한 음악이요? 네. 그래서 보사노바가 저한테 너무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 같은 컨셉으로 새로운 앨범들을 네.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녹음 중에 계시군요. 네. 그게 이제 언제쯤 나오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주도하는 거라서 예. 이제 기타 녹음 다 끝났고 예. 제가 보컬 이제 매일매일 얹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좀 기대해 주시고 저한테 좀 빨리 좀 내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푸시를 해야 이제 또. 아,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예. 네. 자꾸 레이백도 해가지고. 아무튼 그 세라피를 위한 음악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호호 할아버지 친근하게 부르신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친근하게 나온 사진 인터넷에 좀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음악 들어보죠. 나이경과 호베르토 메네스칼이 연주하는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호베르토 메네스칼과 함께한 작업 나이경의 마음이었습니다. 1년에 3분의 1 적어도 어쩌면 뭐 반 정도의 시간을 과거에는 또 브라질에서 보내고 음악을 또 녹음하고 현재도 코로나로 좀 짧긴 하지만 브라질로 계속 교류하고 브라질 아티스트와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한국 출신의 보사노바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사실 그런 고정관념? 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한국 출신의 보사노바 아티스트가 너무 없어서 일본에는 사실 보사노바 시장이 크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아티스트 자체를 경험한 적도 별로 없으셨던 거라서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10년 전이니까요. 네네. 그때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올 초에도 보사노바 페스티벌에서 브라질에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기사가 나면 네네. 한국 가수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기보다는 네. 전 세계에 보사노바가 퍼져 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한국인 걸 특별하게 강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K컬처가 워낙 대세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요즘 네.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요즘 들어서 같이 연주했던 뮤지션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물어보는 거죠. 네네네. 나 한국 드라마 봤다고. 나 K 드라마 너무 좋아해. 너가 이런 데 살았냐고. 강남에 가보고 싶어. 요즘 들어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보사노바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언어죠, 보사노바. 그렇죠. 포르투갈어로도 불려지지만 영어로도 많이 불려지는 네. 그런 장르잖아요. 예. 브라질 이건 좀 형식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브라질 가기 전과 브라질 갔다 오고 나서 나이경 어떻게 달라졌나?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브라질 없는 나이경은 상상할 수 없다? 저는 없어요. 예. 브라질 경험하지 않은 나이경은. 브라질에 어머니, 아버님 혹시 아니요. 따로 계시는 거 아닌가요? 혼자 갔습니다. 혼자. 정말 없다. 정말 없다. 제 청춘 그 자체입니다. 20대 초중반에 음악을 시작하셔서 네. 브라질과 계속 맞닿아 있었잖아요. 접점이 계속 오는 네.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앞으로도 매번 갈 때마다 너무 멀어서 이제 다시 못 가겠다 하는데 네. 또 그다음에는 또 언제 가나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기술이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사실 가지 않아도 요즘은 워낙에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네네네. 계속해서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보사노바를 탐구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라이브 또 청해 듣겠습니다. 두 곡을 또 연주해 주실 텐데요.
나이경 씨와 박윤우 씨의 합주로 또 들어볼 겁니다. 어떤 곡일까요? 제가 소개를 하나요? 제가 소개를 하죠. 예, 나이경 씨의 노래와 기타 연주로 그리고 박윤우 씨의 기타 연주로 가로다지 이빠네마 너무나 유명한 보사노바의 상징적인 곡이죠. Girl from Ipanema 먼저 들어보고요. 나이경 씨의 노래 그리고 박윤우 씨의 기타 연주로 Samba en Preludio 이렇게 두 곡 라이브로 청하겠습니다. Sozinha. Ninguém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아티스트의 특별한 라이브 그리고 탁월한 해설로 즐기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보사노바 데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한국의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이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우 팔색조 기타리스트 박윤유 씨와 또 함께하고 있고요. 듣고 오신 두 곡, 방금 들으신 곡 삼바 앤 프렐루지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이 까로타지 이파니마, Girl from 이파니마였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지금까지 듣던 이파니마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조미숙님의 이렇게 또 코멘트도 와 있고요. 문소라님께서 일하느라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기타 연주와 노래가 너무 아름답네요. 보사노바 매우 좋아하는데 희경님, 윤우님 이렇게 라이브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글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청하다라는 8671님의 예, 문자도 와 있고요. 힐링 세라피 이거 빨리 받고 싶어요. 얼른 앨범 내주세요. 라고 엄학용 청취자가 필요하다는 희경씨가 필요하다는 푸시를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사 클래스는 또 언제 또 오픈하실 계획이신지요? 라고 이지연님께서 글 주셨는데 아 이런 또 클래스 뭐 이런 소통도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어떻게 싱잉 보사노바라고 예. 제가 보사노바 함께 부르자 이런 모임을 예. 모임과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팬분들 중심으로 같이 지금 해마다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2년 정도 했고요. 아주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유익하고? 재밌어요. 같이 다 같이 발표도 하고 예. 아주 신나게 보사노바 노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오픈하실 건지 계획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저 푸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빨리 오픈하라고 또 예, 궁금해하시네요. 예. 5392님의 문자 가슴이 녹아내린다라는 반응이신데 허리 통증으로 지금 병원 다녀왔는데 이게 또 세라피가 된다고 이 간증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퍼포먼스로 두 분의 음악을 듣고 계신다고요. 얼른 나으세요. 네. 이지연님께서 희경님 요즘 인스타 라방이 뜸하신데 바쁘신가요? 라고 또 안부 물어주시는데요. 요즘 바쁘셔서. 제가 네. 사실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일이 있어서 좀 바빴었는데요. 네.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재개된답니다. 네. 예.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과일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분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1061님의 문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브라질에서는 애칭으로인지 아니면 활동명인지 나희경이 아니라 히나, H-E-E-N-A라고 또 이렇게 불리운다고. 이거는 어떻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쓰는 건가요? 사실 오피셜한 이름은 아닌데요. 네네. 제 이름이 희경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근데 브라질 사람들이 H 발음도 못하고 K 발음도 잘 못해서 이렇게 읽어요. 네. 이경키나? 이경키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맹구 같은데요. 그렇죠. 예. 나름 해보겠다고 경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그럴 바엔 하지 마. 경을 빼고 희나라고 예. 불러줘.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게 이제까지 오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데요. 희나. 네. 예. 브라질 공연이나 뭐 다시 브라질 방문할 계획은 조만간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올 초에 다녀와서 네. 작업을 하고 공연도 해왔기 때문에 다음 공연은 조금 이제 시국이나 이런 거 봐가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메네스카우 할아버지 호 할아버님과 진행 중이신 그 앨범 네. 솔로 기타와 목소리 네. 요 앨범도 이제 곧 나온다고 알려주셨으니까 곧 나오진 않고요. 네.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와 늘 소통해 네. 주시면은 네. 제가 정말 소식 잘 전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연말 공연 계획은 없으신지 또 최유리님께서 연말에 12월에 네. 그 송년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 음악도서관에서 예. 12월에 예. 12월 뭐 12월 17일에 17일. 네. 의정부 음악도서관에서요. 제가 송년 음악회를 하고요. 박인우 씨도 함께 하고요. 네. 네, 찰리스도 함께 하고 네, 제가 캐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유누 님 아까 그 방송 전에 제가 여쭤더니 곧 그 네. 솔로 기타 연주 음반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언제쯤 내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에튜드 열고 클래식 기타 연주자를 위한 에튜드를 쓰고 있는데 네네. 8곡 정도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사랑을 주제로 한 또 독주곡들 4곡 해가지고 악보집과 음반을 같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 네. 프로젝트 또 곧 출시되면 네. 저희가 또 라운지로 박윤우 기타리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즐거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나이경의 고백으로 정정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